더우시죠? 뉴스를 보니 이번 더위가 1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몸이 쉽게 처집니다. 짜증도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더울 때 짜증내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까요? 아, 당연히 더우니까 짜증난다. 당연한 겁니까? 이 시간 시를 묵상하면서 더위를 반응하는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저기 참 많이 더우시죠? 그대의 마음이 너무나 추워 보였는지 낮이고 밤이고 햇님이 익김을 멈추지 않네요. 그래도 오늘 이 하루만큼은 짜증내지 말고 감사해 보는 것 어떠세요? 땀이 나니 몸 안에 열기와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갈급하니 시원한 생수를 찾게 되고 겹겹이 끼어입던 옷도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비추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거룩해지고 만족하고 자유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아, 이 좋은 날 찬양하고 예배하신 사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와 겸손한 헌신을 힘입어 여름 치유생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상처와 문제가 해결받고 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충만한 집회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르시칸 블루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둥지에 알을 낳은 후 새끼가 태어나면 숲에서 자라나는 향기 나는 풀, 예를 들어서 라벤더나 민트향의 풀들을 입에 물고 와서 둥지를 탁 감싼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향기 나는 풀들이 둥지 안에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고 모기나 해충이 새끼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방추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둥지를 향초로 감싸는 어미새와 같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둥지를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둥지 속에 시험의 곰팡이, 낙심의 박테리아를 자라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아멘이 작아요?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스스로를 일컬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발견해야 할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적 진리. 첫째로 참된 목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스스로를 목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목자. 목자 하면 양을 잘 기르기 위해서 목장에 고용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속의 목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족장 시대는 목자는 양의 주인을 의미했습니다. 양의 주인. 목자는 누구 주인? 양의 주인. 양의 주인. 양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목자는 자기가 어떻게 그 양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양이 태어난 때와 장소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양들을 데리고 다녔던 장소를 기억하면서 그 양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억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좋은 풀을 먹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묻는다면 그는 나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산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주님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주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호와의 품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품깃은 자기 백성이라.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들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백성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재산이고 주님의 보물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재산이고 주님의 보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발자취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다음으로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목자는 항상 양을 돌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쉴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는 밤낮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야곱과 같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부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백성 중에 누군가 축복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목자 되신 주님은 즉시 달려가셔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주님의 백성 중에 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님은 그 병에 다 치유될 때까지 우리 곁에서 보살피시며 구원의 눈과 손과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간구를 듣고 즉시 찾아오시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의 공급자입니다. 양들의 공급자. 양들은 어느 곳에 좋은 목처가 자라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좋은 목초는 오직 목자만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풀을 공급하기 위하여 밤이고 낮이고 수고하면서 찾아다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육체와 영혼 속에 은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필요를 풍족히 채우고도 남는 은혜의 저장 곳간과 같습니다. 아멘. 과거에 공급하신 주님은 오늘도 채우시고 여러분의 미래에도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를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현재를 위로하시고 과거에 채우신 하나님 오늘도 채우시고 내일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양들의 인도자. 얼마 전 TV를 보다가 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자는 많은 양을 이끌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저도 몽골 가서 그 양들을 보니까 목자가 말을 타고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걸어서 못 다녀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서 채찍을 가지고 막 뛰니까 그 목자를 따라 다 가요. 그 수많은 양들이. 근데 양들은 자기가 가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목자가 언덕으로 올라가면 언덕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곳에는 거친 암석들이 가득했고 양들을 위한 푸른 단 한 포기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이 언덕 위에 풀밭이는 것을 알았기에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양들을 거친 언덕으로 막 오르게 했습니다. 양들은 그곳에 왜 가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지만 목자를 믿고 순종하며 걸어간 거예요. 목자를 믿고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평탄한 꽃길이 아니라 거친 돌길과 언덕을 올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삶 속에 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아세요. 그리고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끄세요. 오늘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길이 거칠고 높은 언덕과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 길 인도하시네 찬송합니다 라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인도하시네. 목자는 양을 지키는 방어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리들이 양을 노리고 어슬렁어슬렁거리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모든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목자를 믿지 못하고 목자의 말을 의심하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게 이리가 양 노리고 어슬렁거리고 이걸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이걸 안 믿어.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리들은 양을 향해 달려갈 때 목자는 그 앞에 서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켜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주님은 우리 앞에 서시사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악한 사단아, 이는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 사단아, 이는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지키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라는 단어의 단어 앞에 또 다른 형용사가 붙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선한 목자라는 단어의 영어 번역을 보면 정관사 더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더. 여기서 더는 유일한 것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글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쓰여 있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목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참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목자에서 속해 있지 않습니다. 물질과 명예라는 목자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유일한 목자,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지하신 목자가 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전지. 양을 아는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분을 아는 양의 지식은 놀라울 정도로 완전합니다. 이건 완전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양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비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으로서 서로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아셔요. 모든 것을 아세요. 먼저 목자 되신 주님은요, 양의 수를 아십니다. 양의 수. 주님은 당신에게 속한 양 중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양을 손으로 헤아리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시작. 믿습니까? 네. 나는 주님의 것이어요. 주님의 것. 에?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그대로 믿을 저다. 여러분, 모쪼록 주님의 속한 양이 될 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목자 되신 주님은요, 양의 개인적 특성을 아십니다. 양의 뭐를 아요? 개인적 특성을 아세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나이와 성격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시기에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성질을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편약하고 어떤 사람은 겁이 많고 어떤 사람은 순진한지를 분명히 아세요. 기질이 어떻고 저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장단점을 다 알고 계세요. 또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들이 어떤 점에서 가장 고통받고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시계가 고장났습니다. 만약 그 시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고쳐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믿어요? 아니, 시계를 모르는 분이 내가 고쳐주겠는데 그 시계 맡길 사람이 어딨어?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가져가면 우리는 믿고 그 시계를 맡깁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시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삶으로 인해 망가진 마음과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날 만드셔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상처받고 무너졌는지 주님만이 아셔. 그래서 그분이 고치셔야 돼. 세상에 다른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치유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단지 주님께 나갑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완벽한 치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변하여 강건함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정한 희생을 발견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은 요한복음 10장에 약간 다른 형태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믿습니까? 주님은 그의 생애 동안 내내 택한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계셨어요. 목숨을 버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질 때까지 그의 생명을 양을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다음으로 이것은 그 희생을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은 양을 위해서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목숨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죄의 빛으로 이미 지불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위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집회 때도 완전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은 자발적으로 순종만 목숨을 버리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난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요. 단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오늘 설교하고 유언적인 설교하고 내일은 내가 죽더라도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하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는 새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죽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어요. 담대하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자랑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삶 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삶 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